솔로몬 이후에 왕이 많은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서 여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같이 들어왔다. 이것이 성경의 큰 실책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그러니까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을 해치우고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제 방망이를 던지셨는데 오늘 말씀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중에 불도 내려오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 중에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유다를 넘어서 시내산을 지나서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아람 왕에 가서 안수를 해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의 뒤를 잇게 만들으라고. 이제 근데 그때 왕이 될기를 예언했던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근데 오늘 하사엘을 이제 그 아람의 그 악한 왕이 벤하닷인데 이 벤하닷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마치 이 엘리사는 이 갑절의 영감의 사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때 엘리사가 이제 아람에 있게 됐는데 이제 벤하닷이 마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뭔가 해보겠고 뭔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곧 죽을 병이 이르니까 그 누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라. 하나님이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좀 물어달라. 이렇게 이제 하사엘에게 부탁을 하니까 하사엘이 좋은 소식을 알리죠. 여기에 지금 엘리사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죽지는 않을 거다. 살아날 건데 곧 죽을 거다. 아주 그 성경에 없는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얘기예요. 살아나는데 죽는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사엘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우리 스승 엘리야에게 말을 한 건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혈 입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과 왕끼리 피 흘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죽고 자연스럽게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죽고 그래 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살려주는데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엘리사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망이를 피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슬픈 사실이죠. 그러니까 11절 10절 11절이 그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나사로 그걸 놓고 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옛날의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영원한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이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이 그 눌려 있었던 이 현실 두 가지가 예수님을 울게 만들었었잖아요.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바울은 이게 통곡을 했다는 말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울었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흔히 않는데요. 엘리사는 이제 울었습니다. 왜냐면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쏘아보다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너가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사엘을 세워서 이방왕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이제 전부 이제 하느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왕을 죽였다가 살리고 또 다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심판하시는 눈물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방왕 아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아주 처음부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유다 백성을 품기로 작정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가 있다 없다 유무식이다 귀천이다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지금 뭐 백악관에 있다 여기 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 딸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 백성이냐 그 말이 무슨 연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느냐 이거 한 가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이것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잘 바벨탑처럼 쌓아가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웃음을 짓는 거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다시 끌고 올라온다 이렇게 예고를 하신 바벨탑이고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렇게 싹 실타래에서 한 사람 끌어내서 뽑아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요.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전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작하신다. 이건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19절 말씀에 그의 종 다윗 이겁니다.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고 유다를 통해서 오늘날의 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형성됐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어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등불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그물을 꿰맨 사람이든 낚시를 나가지고 먹고 살았든 그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등불이다 그냥. 너희는 빛이다 이 사실이 그 이 말이라고 이 등불이라는 이 선포 밑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다 백성을 품에 안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등불이다 이 말씀 속에 묻어 있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들이 이제 슬픔도 있고 유다의 왕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유다의 왕들이 괜히 하사엘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왕들하고 뭐 사위를 삼아라 뭐 결혼 정책을 펼쳐라 뭐 저들하고 합력을 해가지고 뭐 이방의 전쟁을 일으켜라 이런 유다 왕들은 전부 하나님이 전부 수명을 짧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중에도 그 아사 왕이나 다윗이나 또는 그 여호사밧이나 또는 히스기야나 이런 그 유다의 그 명맥을 이어온 왕들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기록이 위대한 거고요. 나머지 왕들은 이들을 위해서 악세사리로 쓰임받고 버려졌다 이렇게 기록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이게 절절히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길어요. 긴 것이 역대기 어떤 기록을 과학적으로 기록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는 그 1절 말씀에 돌아가면 거기에 수넴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입니다. 이 여인. 굉장히 위대한 여인인데 그 바울에게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힘으로 바울을 전부 물심양면으로 응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곳곳 다니면서요. 그 가정을 얼마나 놓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무릎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발만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만 기울여 듣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나는 죄인이라 이러면서. 그런데 그 마리아의 그 심장,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록은 요한이 했고 또 인물은 베드로고 이러지만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이렇게 돼요. 그렇듯이 엘리사 그러면 수넴 여인이에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5장 32절에서 말했지만은
그 엘리사와 수넴, 예수와 마리와 마리 아 마리 하나가 아니고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바울과 아굴라, 이런 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부로 하고 우리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요, 하여간 있는 걸 가지고 이 수넴 여인의 이 엘리사를 향한 이 정성이요, 성경에 너무너무 길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가 통해서 예언이 나가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이건 갑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갑절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의 사나이니까. 저기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때는 또 곱하기 7년이에요. 7년 기근인데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것도.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갑절에 그런 영감의 사람이 아니고 갑절의 근본이 되는 분이에요. 믿음의 근본이 되는 분이라고요. 믿음의 100배 믿음, 1000배 믿음, 이게 아니고 믿음의 근본 믿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은 믿음이 더 중요해요. 완치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치됐다는 걸 믿는 믿음이 꽉 차버리면 모든 질병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참 정말 성지순례 가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지만은 이 수넴 여인이 어디 살았나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수넴 여인이 어디 있었냐,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수넴 여인이 그냥 아무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수넴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근데 우리가 전도로 다녀보면은 그 당연함은 저들에게는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상식인데 저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과 상식이 부딪힐 때 이 상식이 밀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들의 상태와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 짧은 말씀을 용기를 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잊지 마시고요. 그 이제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돕고 이랬다. 그랬더니 아들이 없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들 이맘때 아들 잊어버리죠. 근데 그 아들이 또 병이 걸려서 어려워지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위대함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이 남편의 허락, 이 수넴 여인의 지혜가 모든 일을 할 때 남편에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은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남편이 뭐 때문에 다시 엘리사에게 가냐, 죽었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수넴 여인 속에는 마리아 같이 믿음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반대하고 그냥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때 장면이 기억납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갔는데 뭐 엘리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 발밑에 그냥 그대로 그냥 엎드려져가지고 발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이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코앞에 닥쳐 있으면 다 죽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살아나는, 그러면서 블리셋으로 피하죠.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왕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부 되돌림을 받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폭풍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막 질풍노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결코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수넴 여인과 같이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 유다의 후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행복이 뭔가를 알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눈에 조금씩 가까이 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한 주간 기도는 내일 야외예배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7년이 아니라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으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두드리고 밖에서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예수의 강렬한 심령을 우리의 인격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경을 보고 내 눈을 뜨기를 원하는 자고 물었는데
주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지만 물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내게 오사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항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영광과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